사실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는 또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자녀에게 사실 욕심이 투여가 될 수도 있고 잘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기보다는 좀 코칭을 해주는 쪽인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중2 6학년 딸이에요 둘 다. 아 예. 중2 6학년 예. 딸 한 명? 예. 딸 중2 6학년이 어떻게 돼? 아네 중2 6학년 중2 6학년 나 왜 이랬지? 방송을 너무 오래 했나 중2 6반으로 받들었구나 중2 6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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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2 6학년 네, 네. 아 뭐 지금 오시니까 포스에 물려갖고 네. 중2와 6학년 네. 아 제가 아직 초등 부모로서 중등 부모이죠 초등 부모신데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관 철학 바램 뭐 나는 스카이를 좀 가고 싶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 시켜야 되겠다 교육관이 어떻게 글쎄 또 그럼 지금부터는 그 디딤돌 아닌 아빠로서 아니 뭐 이야기도 안 해줬는데 벌써 200점 아빠라고 너무한 거 여기도 도시인데 도도 내보물도 도시 아니에요? 아니 힘들만 그러신데 애청자신데 네, 아니 도시인데. 이렇게 팬클럽이 여기서 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벌써 200점 아빠라고 일단 제가 디딤돌 어쨌든 본부장으로서 아니라 그냥 이제 아까 했던 그렇죠. 미니들 아빠로서 그렇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는 뭐 애들이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예, 네. 그거는 뭐 그거는 바람이긴 하지만 일단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시키는 건 좋은데 다행히 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 따라와줘서 네. 제가 가르친 건 아니지만 잘 따라와줘서 뭐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경험이란 걸 할 때 그죠. 네.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적으로. 제가 이거 방송 나온다는 얘기 듣고 이제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아빠의 어떤 부분이 좋았냐 아니면 아빠의 어떤 부분이 너네 지금 성장한테 도움 되냐 했을 때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아 지금 학교가 좋지 학교가 좀 안 보니까 이거 다행히 나 학교만 안 갔으면 전화 연결을 물어보려고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애들도 나중에 아 아빠 약간 오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 부분은 제 혼자가 아니라 와이프가 어쨌든 큰 도움이 됐죠. 와이프가 저보다 더 적극적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키즈 카페 간 기억도 잘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죠 10년 넘었으니까 그죠 이제 키즈 카페를 예를 들면 가면 우리는 이제 딸이 둘이니까 프로놈이 소위 말해서 방목시키면 잘 놀아요. 네. 잘 노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가도 애들 보고 야 놀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일단은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애들 아주 신발벗고 막 뛰어가죠. 네. 한 5분간 뛰어놀면 저희 와이프 둘이랑 들어가요. 그 안에 노는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요. 같이 뭐 블록 쌓기도 하고 그렇죠. 미끄럼틀이면 가서 막 같이 무슨 이렇게 겁주건 거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고 그 박물관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네. 아마 제가 이 수도권에 있는 박물관 다 가본 것 같아요. 뭐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인천 어린이 박물관, 고양 어린이 박물관. 그뭐 요즘 또 재미있는 박물관. 자볼드 저 분당에 있는 자볼드 굉장히 네, 그리고 뭐 네. 저기 어디야 그 롯데월드 아니 거기도 가봤고 네. 그 체험소도 많이 가보고 뭐 다 많이 가봤는데 네. 거기 가서도 보면 볼거리 되게 많이 해드리고 그죠. 네. 그 보통 이제 프로인데 저는 저희들은 항상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고 또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진 않고 네. 걔가 계속 같이 뭐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든가 뭐 하든가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게 지금의 아이들이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능력들이 많이 올라간 거는 같아요. 무조건 다는 아닌데 예.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우리 사실 저도 이제 저 육아 5년 차였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고 이래갖고 처음에는 같이 해줬는데 예. 요즘은 데꼬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커피 마시고 대우는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좀 하는 김에 그렇게만 하면은 반감된다. 적극적으로 끝까지 좀 같이 붙어 있고 놀아주는 개념을 부모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번갈아서 좀 그쵸, 예. 해줘야지만 예. 아이에게 굉장히 좋다. 예. 아, 도 원장님이 정리를 너무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 착하고 아, 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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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 속에서 제일 기억을 오래 가는 거는 부모님들과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너무 일상이 힘들어서 지치고 하시면 부부가 가면 아까도 가위바위보 하시든 예. 어쨌든 한 분은 가서 꼭 아이와 밀착해서 뒤에서 보지 말고 같이 경험하고 노는 거 부딪히고 이건 계속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나요? 네. 학습적인 부분은 그냥 안 해도 그만 네가 하고 싶으면 이제 하라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시나요? 그러진 않았죠. 당연히 그러진 않았는데 저희는 근데 그런 빨리 시키진 않았어요. 빨리 뭐 한글도 그렇고 한글은 몇 살 때? 큰애는 큰애라서 이제 욕심이 냈다고 해야 되나? 한글은 큰애는 6세인가 후반부터 이렇게
그 뭐 있잖아요. 그 뭐 스스로인가 뭐 제가 학습지 뭐 그런 거를 시켜서 했고 둘째는 아예 안 시켰는데 지가 떼더라고요. 어, 그래 알아서요? 근데 이제 일곱 살 때 좀 지나서 이렇게 처음엔 애들이 그 한자 한글을 이렇게 문자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네. 문자로 인식하다 나중에 지가 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애들 그래요. 늦어도 8시쯤 다 뜨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통 한마디 빨리 시키는데 큰 애는 제가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벌써 그때 영어를 시켜서 동네에 있는 공부방한테 보내니까 너무 수준이 낮다, 반이 안 맞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와이프가 옆에서 잘 노력해줘서 금방 따닥해 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보니까 걔네들이 한 2, 3년 했던 과정을 얘는 거의 6개월만 하더라고요. 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예. 둘째는 한 2학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빨리 하고 가게 시키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건 시키긴 시켜요. 한마디로 좀 사교육을 많이 시키시기보다 공교육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보통 공교육이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3학년 근데 그걸 따라갔던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예. 어쨌든 아시지만 초등학교 영어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닌데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냐. 네. 오히려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1학년 때 할 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도 3년 할 거를 몇 개월은 끝난다.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급하게 가지 말자라는 게 있었고 다행히 급하게 안 가는데 애들이 잘 따라준 것도 있죠. 그럼 독서는 어떻게 언제부터 시키셨어요? 독서는 이거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 네. 있는 모 지역에서 모 지역으로 이사를 2012년도에 갔었는데 네. 가서 제가 8개월 뒤에 아실 거예요. 그 각 시마다 네. 시마다 그 중앙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네. 책 읽기 가족 시사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저희가 그 6개월 만에 당첨됐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읽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한 30권씩 이상은 빌려서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책을 애들만 도서관 안 돼요. 네. 어른 같이 빌려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독서를 어쨌든 대부분 엄마들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많이 시켜요. 네. 또 많이 읽혀주죠. 침대도 네. 많이 읽혀주죠. 네. 그죠? 이게 읽다가 이제 귀찮으면 이제 음악 들으면 보통 읽히죠. 예, 읽히다가 너무 길어지면 막 띵겨먹고 읽히고 이렇게 하는데 네.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그 보통은 저학년까지는 해요. 네. 그다음부터 문제인데 어쨌든 저희도 다른 부모들처럼 이렇게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들 네. 같이 했어요. 저희가 그게 된 이유가 이런 얘기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저희는 스마트폰이 지금 중학교 2학년에도 없어요. 전교 중에 아마 걔 유일할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아시면 밴드, 카톡 이런 걸로 선생님조차 공지를 보는데 그거를 엄마 아이디로 얘기해서 들어서 엄마 아이디로 그게 들어와요. 아니 근데 본인 그럼 사달라고. 사달라고를 가끔 불편해하는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스마트폰을 잠깐 불러주면 20분 동안 목 때리고 그만 보고 야 이거 엄마 안 되겠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버릇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스마트폰을 지금까지 안 해주고 네. 안 해주는 대신 저희가 집에 가면 저희 부부들도 저희 부부도 스마트폰을 안 합니다. 집에서 카톡 자체도 알림을 끊어 거의 안 해요. 아예 안 보고 하게 되면 야 누구야 나 이거 우리 좀 밖에 내주라든가. 그리고 중요한 건 집에 제 TV가 없어요. TV를 안 봅니다. TV를 뭐 하고 꼭, 자세요. 아니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네. 예, 인터넷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네. 그럼 보통 집에 소파 둘러앉아서 책 보는 거예요. 책 보고 심심하고 야 모여봐 보드게임 하고 네. 이게 일상이에요. 집에 있으면 책 보거나 보드게임이 답니다. 나가면 밖에 아까 같이 부딪히고 예. 그러면 저는 사실 굉장히 제가 고민이에요. 저는 일이 스마트폰 갖고 일하는 게 사실은 퇴근이 없잖아요. 네. 뭐 집에서도 갑자기 연락 오면 스마트폰 갖고 메일 보고 결제하고 처리하고 해야 돼서 사실은 아들한테 계속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빠 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애들이 이제 그런 거 애들도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네. 요즘엔 그런 문화 때문에 엄마들도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긴 하시던데 네. 근데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되는 거 엄마 부모님들이 옆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애들이 싫어하죠. 근데 이게 일이라 그러면 제가 하면 그러면 될 것 같고 네. 더 많이는 미리인데 공부해야지 뭐. 그쵸. 야 내가 이걸 지금 보고 있을 때 너 공부시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하는 거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 일하러 갔다 뻗겨 하니까는 아빠 돈 많이 벌어와서 쿠키 사줘 그래 쿠키 사니까 이거, 야 이걸 내가 봐야 쿠키 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빠 쿠키 사줄 수 그렇죠. 있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네. 제가 볼 때 스마트폰 부분은 늦었다 하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애가 좀 크면 아니면 이제 TV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가감하게 치우고 네. 대신 치운다고 해서 심심하니까 아빠들 막 퇴근하고 막 소파에 네. 누워자 그러지 말고요. 네.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애와 같이 엄마 아빠가 소파에 책 읽으면 애들 당연히 책 읽게 돼 있어요. 네. 결론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책 읽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 네. 그러면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책을 안 봐서 그렇다. 그렇죠. 근데 가끔 반론이 있어요. 저는 책을 보는데 애가 네. 안 봐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그거 애 안 본 데도 책만 봤나 보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답은 제가 정답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가정의 어떤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예. 환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애들이 보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지나면 자아들이 생겨서 부모들이 책 본다 따라하진 않아요. 네. 근데 3, 4학년까지만 꿋꿋하게 그런 환경 만들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애들이 알아서 적응이 돼가서 가거든요. 그렇게 네. 책 보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6학년 중이면 사춘기 때잖아. 사춘기 때죠. 이 사춘기 트러블이 없나요? 6학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중2는 뭐 사춘기긴 한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요? 보통 요즘은 초2 네. 때 일단 딱 시작해갖고 네. 초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들어가는데 초6인데 사춘기가 아니에요. 6은 아직 아니더라고. 얘가 네. 근데 중2는 사춘기가 왔는데 작년부터 일단 저희가 마음을 비웁니다. 네. 제 머릿속은 정상적인 아이의 머리와 좀 틀리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시각으로 안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아, 저럴 수 있어. 정상적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잘 넘어가는데, 다행히 애가 사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심하게 일탈이 이런 건 없어서, 가끔 이제 이 기복이 심하죠. 감정 상태가. 콧대 잘 피하면 그래요. 눈치껏. 기복이 확 올라갈 때는 싹 쏘리고 있다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싹 달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잘 하는데, 뭐 와이프가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긴 하죠. 다행히 근데 애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뭐 잘 넘어가고 있는 건 같아요. 예. 네. 도도대모님, 우리 집 6학년만 시작, 아니요. 보통은 2학년을 다 시작해요. 특이하신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근데... 2학년 시작한다고요? 그럼요. 그 걔네들이 그냥 말 안 들으면서 아빠는 사춘기하라고 포장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애들 얼마나 해박한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이때까지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이은경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캐나다에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네. 어머님 열정적인 방송 참여 너무 흥미진진하고 보기 좋아요. 저도 막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이은경 작가님도 저하고 작년에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셨다가 제가 꼬시고 설득하고 강제로 등을 밀어서 지금 이은경 TV라고 하시는데 인기 폭발이에요, 여러분. 네. 도반장 맘사 TV만 보지 마시고, 이은경 TV도 들어가시면 좋아요. 네. 깨알 홍보. 저하고 사실은 제가 책을 쓸 수 있도록 또, 꿈을 같이 펼쳐주셨는데, 저희가 대박 나서, 3월달, 2월달에 저희 종합 베스트 11위까지. 네. 저의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죠. 지금 캐나다에 혼자 좋은 데가 계셔. 부러워요. 그러게, 부럽네요. 캐나다에서 1년 살다 오신데, 한 달도 안 와. 캐나다 좋네. 저도 가고 싶은데, 그치? 가고 싶어요. 네. 자, 아니,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애청자분들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가셨을 때 30명 떨어졌는데 딱 오시자마자 좀 다시 해볼게요. 아, 그래요? 거기 다 하늘이 갔다 왔나 보네, 중간에. 네, 이분들이, 네, 저보다는 역시 외모순인 것 같아요. 말빨순이 아니고 외모순. 외모는 제가 약간 난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만하면 역시 자신감에서 나오시는 도친 개친 그죠? 예. 네. 이럴 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자, 그러면은 또 사실은 어떠세요? 집안에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또는 그 전에 보통 사실 아빠들은 야, 같이 책 읽다가도 야, 소리 내서 읽어. 제대로 보고 있어? 아빠들이 가끔 그래요. 뭐 이렇게 사실. 가끔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주 그래요. 그렇죠? 네. 보통 아빠들 자주 그러시는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집안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아빠세요? 아니면 비록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꼭 참고 넘어서 엄마를 통해서는 아니면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소통하면서 얘기하시는 타입이세요? 어떤 타입이세요?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남자들 대부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무시적으로 이렇게 뱉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럼 와이프가 뭐 이렇게 눈치 주고 전혀 그러진 않는데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잘못했다는 걸 알죠. 네. 뭐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면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아빠의 무관심이 애들 교육이 제일 좋다. 그래요? 관심이 아니고? 이런 얘기 많아요. 왜냐하면 무관심이 좋겠다 차라리. 엄마가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대남 평가 좀 잘못 봐 이러면 아빠가 야 이 점수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때 관심 가져서 맞아. 그리고 대안도 안 주고 그죠? 대안도 안 줘요. 그리고 왜 이래 이러면 속상해 숨으러 갈까 숨으러 가 그죠? 그리고 대안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관심이 답은 아니죠. 엄마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나는데 저랑 와이프랑 보면 그 교육 가치가 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세요? 아까 했듯이 이제 너무 욕심내서 안 간다. 욕심은 안 부분도 안 그렇고.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금 제가 6학년이에요. 6학년인데 얘가 잘해요. 지금 최상에서 푼데도 아직 이제 6학년 2학기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보통 얘 이 정도 좀 물어보니까 자기 반에 중학교 안 애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봅니다. 걔네 잘하냐고. 뭐 얘가 알잖아요. 네. 그 수업 시간에. 아니, 그냥 개념 잘 모르는데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실제로 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선행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학습에 대한 욕심을 그게 안 부리되 네. 꼭 해야 될 때는 하자는 주의가 있고 이게 네. 와이프랑도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와이프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 이제 그때 수학은 이제 집에서 하니까 네. 수학 이렇게 커리 짜겠다라고 쭉 자기가 짜면 나는 같이 내가 쫙 보면 제가 뭐 이렇게는 하진 않지만 특별하게 뭔가 튀어나가는 부분이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하고 튀어나가는 부분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서로가 맞아요. 네, 네. 방향이.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께서 이런 아빠 현실에 계셨었네요. 아, 제가 방송이 다 꺼부어도 있어요. 사모님 네. 전화 연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지금부터는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빠를 모셔다 놨으니까 어머님들이 궁금한 거를 네, 막 이제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현실 아빠, 네. 네. 진짜 이제 현실 아빠인지 이게 방송이니까 멘트를 치신 건지 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아시니까, 네.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질문 올려주십시오. 네. 사모님 전화 연결 기대합니다. 전화 연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현실 아빠죠. 어쨌든 술 네. 좋아하고,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 어머님들, 대부분 어머님들이죠. 네. 오신 분들이. 그 네. 나중에 혹시 돌아가면, 네. 야, 이런 아빠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한편들을 자극 주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빠들 보면 네. 엄마들 대부분 다 교육을 맡기는 그거죠. 맡기다가 언제부터 말씀하냐면 중학교 2학년 정도부터 말씀하는데 중학교 1학년 요즘 시험을 가 안 보니까 네. 보는 지역이 모르겠어요. 2학년들 네. 중간고사 다 끝나고 나자마자 네. 엄마랑 아빠랑 되게 많이 싸워요. 도대체 어떻게 애를 가르치길래 이 모양이 하면서요. 네. 네. 그동안 아빠는 계속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있고 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어디 체험하는 것도 엄마랑 가는데 네. 네. 그렇게 맞싸웠는데 그거를 안 싸우려면 네. 아빠들한테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 애에 대해 교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 안 가졌지만 네. 어떤 거 하고 있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 현재 네. 수준 상태가 이 정도는 되면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상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이라고 얘기해서 네. 엄마 아빠들하고 네. 공유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래도 뭐 아빠들 중에서 일부는 또 이렇게 쑥쑥 들어오는 분이 계셔요. 아 그래? 그래서 정답까지 돼? 지금 그 상태 하면서 같이 이해하신 분이 있어서 네. 어쨌든 교육에 대해서 지금 상황 좋을 때 소통하는 게 좋아요. 네. 아까처럼 시험 점수가 나오는 상태는 절대 소통하시면 안 되고 상황 좋을 때. 아, 질문 네. 지금 폭발적이신데요. 네, 우리 강유진님 지금 2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빠의 교육관 하고 있는데 아 일단 압도적인 질문은 네, 사모님 전화 연결을 확인해야 되겠다. 아, 빨리 그래. 빨리 전화 좀 하시고요. 예. 네, 뭐. 자 그다음 질문이 집에서 예. 이거 솔직하셔야 돼요. 아이들 디딤돌 풀게 하는지 아니면 타사 풀게 하시는지. 예. 일단은 초등학교는 100% 디딤돌로 되어 있습니다. 아, 초등학교는 100% 디딤돌. 그러면 예. 회사에서 예. 네 어떻게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그냥 갖고 가라고 하면 당연히 돈 주고 사야지. 저는 뭐 연구용 갖고 오면 되니까 뭐. 아니, 예. 저는 예, 이건 나름 네 알겠어. 깊이 예, 네, 회장님 알아들으시고요. 네. 다음 질문은 네. 아이들에게 직접 책도 읽어 주시나요? 그거는 저기예요. 애들 글 네. 모를 때. 그럴 때고 글을 알 때도 네. 애가 세 권 읽으면 한 권 정도 읽어 주던 거 같아요. 그게 이제 1학년 정도까지. 네.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스스로 읽는 거고요. 아. 네. 여기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진짜 보통 아빠구나. 원래 이 책 읽는 교육 쪽은 아빠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네. 읽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예 좋다고. 근데 역시 네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 아, 그런 저는 그거를 1학년 때까지 읽어. 아우 안 돼. 술 먹으러 가야 돼. 끝까지 술 먹으러 가야 돼. 아 그건 안 돼요. 네 다음 또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수학 관련 개념 설명 도서나 수학 동화를 이렇게 해갖고 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나요? 아니면은 도움 되나요? 그럼 네. 그 수학 관련된 개념 설명 위주로 된 책은 도움이 네. 되긴 되는데 네. 그게 동화로 되는 건 도움은 안 돼요. 예, 그거는 도움이 안 예, 된다. 그 동화라는 부분에서 딱 각인되기 때문에 네. 그거 말고 이제 단행본으로 해서 수학 개념을 이렇게 쭉 이어주고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된 게 있어. 그런 도움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또 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아빠인가요? 그냥 뭐 어쩌다가 대화 나누는 아빠인가요? 저희는 일단은 그 일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와이프랑 저는 새벽 6시에 일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둘 딸은 6시 25분쯤에 가요. 왜 그렇게 일찍? 예, 저희는 원칙이 있어요. 서로가 네. 좀 양보하자는 게 있어서 우리 아침 같이 먹자. 아침 같이 예, 먹자. 그래서 걔는 6시 25분에 나서 밖에서 한 15분 정도 운동하고 애들 네. 들어와요. 줄넘기 하고. 그리고 7시 5분이 저희가 4명이 꼭 밥 먹는 네. 타임이에요. 예, 그래서 매일 아침 7시 5분에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그때 대화가 있고요. 네. 저녁 때는 아무래도 이제 큰애가 중학교 가면서는 네. 이제 학원 시간들이 늦어지니까 저녁은 같이 먹는 날이 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네. 밖에 안 되는데 아침을 계속 같이 먹어서 그때 대화가 되고 네. 실제적으로 중학생 아시나 중2 되면 학원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공부를 하든 뭐 하든 네. 그래서
배가 쉽진 않죠. 근데 밥 먹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 경험하기 어떤 활동들을 할 때나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 시간에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아빠들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교재는 뭘 사용하시고? 중학교는 저희가 이제 딤 또래도 투탑이나 이런 좋은 교재들이 있는데 딸에게 네. 커리를 말씀드릴까요? 저희는 딸들이 중학교 교재 중2 친구가 어떤 교재를 보는 사실 이거 아빠가 진짜 쉽지 않은데 잘 알죠. 아니 왜냐하면 중학교 교재 제가 권장해서 한국 와이프라 했는 건데 네. 뭘 보고 제가 한 학기 중학교 교재를 세 권을 보려요. 중학교 수학만 보면 네. 예. 나머지 이제 뭐 과학이나 사회는 제 딘토 책이 없어요 중학교. 네. 그래서 타사 걸 다 쓸 수밖에 없고 네. 수학에 대해서는 저희 걸 쓰는데 세 권 중에서 두 권이 저희 거고 한 권은 다른 책이에요. 어디 건지 이제 그거는 좀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안 되죠. 우리 그 그거를 알고 세상이 보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결론은 수학은 디딤돌 보지만 타사 것도 한 보고 과학이나 이런 건 타사 걸 이용한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애플 회사 다녀도 삼성 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중학교는 아무래도 워낙 예, 학습들이 성취가 다양하고 네. 초등은 저희가 라인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것만 봐도 충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고 사고력 수학은 저학년 때까지 해야 될까요?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사고력은 저학년 때까지가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개념 이해를 하고 하사표 보셨잖아요. 네네. 그냥 심화까지 하는 게 사고력이거든요. 그냥 사고력이라는 개념들은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대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고학년 갈수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사고력이라고 포장된 교재 네. 저희도 세상에 사고력이 있는데 그런 교재를 고학년까지 하기에는 시간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한다고 사고력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과에서 충실하게 그 최상위 같은 교재를 잘 풀어나가면 그게 네. 사고력이에요. 그 사고력은 당연히 중학교 초반까지는 해야 돼요. 특히 1학년 때 시험 안 보시잖아요. 중학교 그죠? 대부분 중1까지는 사고력이라는 끈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교재를 풀라는 건 아니고 심화라는 부분에서 충실하게 잘 해서 여건이 된다면 사고력은 계속 가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일단은 저기 아버지를 까기 위한 질문 없고 공부 관련과 멋진 질문만 주시는데 지금 50명 찍었어요. 진짜요? 대박! 아까 저기 선물 어떻게 하시려고 이제 50명 찍었어요. 지금 50명. 많이 들어오시네. 역대 기록을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반응이 좋을 줄 몰랐네. 아니 엄마들한테도 저도 오늘 완전 피치가 올라가네. 네. 제가 게스트로 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중학생 딸은 여러 교재를 사용하나 하시는데 그건 아까 뭐 타사 교재도 쓴다고 예, 하셨으니까 근데 중학교 가면서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는데 독해력 교재도 이렇게 푸나요? 네. 저희 중학교 엄마들도 있으시죠? 예, 일단은 독해력 교재라는 건 이제 초등중학교 다 있는데 네. 초등들 많이 계시는 이제 독해력 교재라고 요즘에 딤돌도 네. 딤돌 독해력 있어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수능에서 비문학이라는 지지에서 굉장히 한두 개가 킬러 문제 어렵게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독해력도 사고력과 똑같아요. 네. 독해력이라고 포장된 문제를 푼다고 독해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고력처럼 충분하게 독해력을 올라갈 수 있는 기본 베이스된 상태에서 독해력을 좀 곁들여서 풀어주면 올라가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독서예요. 네. 독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하실 거예요. 중학교 가면 독서 안 하는 애들이 많죠. 네. 걔네들 어쨌든 독서해야 되고 제 딸부 자랑한다라면 저희가 중2라고 했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6월달인가요? 네. 지금까지 책을 50권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네. 중학교 그 정도 많이 읽고 중학교 독서 들은 책도 두꺼워요. 그죠? 네. 네. 그런 정도까지 독서를 하면서 독해력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고 이런 거를 실전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좀 비문학 준비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권 정도 곁들여서 이렇게 모의고사 보듯이 이렇게 하는 거지 네. 그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초등도 독해력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엄마들은 독해력이라고 이거를 1년에 만 4~5권씩 풀려요.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쉬우니까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는 괜찮아요. 네. 좀 애들 쉬워하고 대신 독서를 한 80으로 갖고 이걸 20 정도로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노란 표지 독해력 해야 돼요. 노란 표지에 디딤돌 독해력 교재 너무 좋아요. 그렇죠. 혹시 그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표지 있나요? 예. 본부장님 홍보를 안 하셔도 우리 애청자분들이 여기 중등도 나와요, 곧. 예.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그 선착순 16명. 네, 좀 전에 그 도레미님, 강유진님, 승민맘님, 김경민님을 제외한 16명 후기 쓰시면 선착순으로. 네, 저거 원하시면 얘기하시면. 원하시는 딤돌 교재 아무 거 중에 드립니다. 저거 예쁜 거 주세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저기 도반님한테만 살짝 그 알려주시라고 이 방송 끝나고 뭐 어떤 교재 쓰는지 기억코 알고 싶다고. 네. 아 이거 안 돼. 우리 회장님은 큰일 났는데. 네. 초등은 제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초등은. 네, 우리 네. 애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초등 얘기 나온 김에 저희 애 사례가 있었다 그랬는데. 네. 보통 엄마들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만약 제가 내가 지금 사방일 학기라 그러면 디딤돌 네. 교재 사방일 학기 이제 겨울방학 시작할 때 네. 기본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서 저희가 응용을 풀었어요. 네. 그리고 최상위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 좀 마음이 속상해요. 최상위를 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거를 자꾸 견디다 견디다 하면서 잘 차근차근 가면요. 네. 어느 순간 5학년 1학기쯤 됐을 때 내가 최상위를 벌써 할 정도의 수준이 돼요. 네. 네. 저희 큰애가 좀 그랬거든요. 처음에 했는데 최상위를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6학년 정도, 그리고 중간쯤 5학년 할 때나 아까 있던 하이레벨 손도 못 댔고 네. 6학년 되니까 최상위 수학을 쫙쫙 풀고 네. 지금도 중등에 저희 초등에 중등 최상위 됐거든요. 그거 네. 되게 어려운데 그까지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시면 네. 아예 수준에 맞게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커리어 맞게만 잘만 가시면 어느 순간 애들이 포텐이 터질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일단 중요한 거는 아 여기서 저기 이제 잘하면 이제 고민거리 같을 것 같아요. 우리 이은경 작가님께서 네. 네, 표지 참 예뻐서 갖고 싶어 했는데 캐나다 계시거든요. 착불이면 볼 수 있는데 착불 착불이면 제가 세 근 정도 볼 수 있는데 훅이 올리시면 아, 일단 아, 국내로 국내로 한정해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 제가 나중에 캐나다 갈 일 있으면 갖다 드릴게요. 갈 일 있을지 모르겠네. 네 캐나다 네, 휴가 올해 휴가를 어떻게 저 캐나다는 얘기 제가 네. 여쭤보니까 네. 캐나다는 여름에 가야 좋고 네. 겨울은 추워 오지 말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주도라도 좋겠는데 캐나다. 제 아는 저기 그 분 지금 제주도 한 달 살이. 아 방송. 네. 아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이제 좀 크면 이제 와이프랑 네. 가서 좀 하려고요. 저 내년에 한번 도전해 볼까 싶어요. 아 좋으시겠어요. 애가 어딘데? 같이. 애랑. 아 같이. 예 어머님 모시고 이거 오. 세트 정리 다 해서. 야 효자애들은 멋진 아빠다. 도반장님 오늘 짱이네요. 아니에요. 네. 제가 제주도 놀고 싶어. 하시겠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뭐. 네, 좀 뭐 내년에 오실 때, 네, 제가 꼭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2부도 엄청 아 저는 뭐 효자 아니고요. 네, 지은 제가 많아서 네, 아직 갚아야 될 게 많아갖고, 네, 나중에 고은한테 다 받아낼 겁니다. 타사의 여러 가지 문제집들 많이 풀렸는데 디딤돌 문제는 타사보다 개념 설명이 쉬워서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 지금 우리 디딤돌 관계자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좋은 NGP? 약간 디딤돌 관계자분 아니세요? 약간 너무 티나요 누구지? 시청자 서치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약간 티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쁜 시간에 네, 이렇게 와주셔갖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부도 여기서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